대천투데이의 한상호 정대학입니다. 자, 오늘은 정대학 원장님께서 네. 이 시간에 모이라고 한 거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네. 어떤 인공관절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 원장님 네. 환자분들이 어떤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자기 몸에 어떤 인공관절이 들어가는지 묻는 환자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어떤 인공관절을 쓰느냐고 물어보신 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고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예. 핸드폰 살 때도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살지를 비교를 해보고 분석을 하고 자기 취향에 맞는 걸 선택을 하는데, 사실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어떤 소재를 쓰는지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국내 최초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쓰이는 소재들을 개봉해드리고 직접 비교해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국내 최초입니까? 예, 검증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내 네. 최초일 거고 정말 환자분들도 궁금해하고 저희도 환자분들한테 설명이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확한 설명과 그리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개봉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부해주신 정대학 원장님과 함께 지금부터 인공관절 개봉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앞에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놓여있는데요. 예. 이건 다 뭡니까, 원장님? 이게 바로 우리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실제로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실제로 들어가는 인공관절의 소재들입니다. 색깔이 다른 제품들인 거 보니까 각각 다른 회사 제품인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한 색깔이 이렇게 세 가지씩 있는 거죠? 아, 그거는 먼저 우리 무릎의 좀 구조를 잠시 설명드리면, 우리 무릎은 크게 위에 다리뼈, 그 다음에 밑에 다리뼈가 있고,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 완충작용을 하는 용골판이라는 쿠션 작용을 하는 이제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우리 인공관절의 소재들도 위에 다리뼈, 밑에 다리뼈,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완충작용을 하는 쿠션 제품, 이렇게 세 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몸의 해부학적 구조물의 모양을 본따서 네. 제품이 이렇게 부위별로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요 세 개가 한 세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비닐도 뜯지 않은 신상이 이렇게 왔는데요. 네. 요걸 한번 이제 뜯어보면서 네. 안에 어떤 제품들이 들어있는지 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봉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한번 열어보실까요? 예, 이제 비닐을 뜯으면 속에 이제 박스를 열면 이제 완전 무균 처리된 포장이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예, 무균 처리된 제품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네. 이거 아주 포장이 견고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안에가 무균 상태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수술장에서는 실제로는 요 안이 무균 상태이기 때문에 네. 요거를 잘 까가지고 균이 안 묻게끔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사실 저희는 이제 수술 중에는 이거 저희가 일은 열 수가 없죠. 네. 소독이 되어 있는 저희는 소독. 여기서부터가 무균 상태인 예.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무균 상태가 되어 있어서 네. 그렇게 그래서, 이중으로 포장이 되어 있네요. 이중으로 또 포장이 되어 네. 있고 그러면은 여기를 다시 열면 여기까지도 되어 열면 이제 마지막이 나오는 네. 겁니다. 아, 아주 새 제품이라서 그런지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이게 인공관절 윗뼈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관절은 수술 중에 직접 이렇게 박스부터 비닐부터 까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이제 멸균 처리가 되어 있어서 네. 인공관절 자체에는 지금은 이제 벌써 균이 묻었겠지만 네네. 균 하나 없는 제가 상태에서 균을 이렇게 예, 균 하나 없는 상태에서 네. 이제 환자의 몸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품들도 이제 다 이제 개봉을 해서 한번 비교하는 네. 자리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열어볼까요? 네. 네. 돌아올 수 없는 다음 건너는 거군요. 그리고 네. 이것도 개봉을 열어보면 자, 이제 개봉을 다 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이게 구성품이 있는데 네. 일단 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요 둥그스름한 거는 요거는 뭡니까, 원장님? 이 둥그스름한 거는 이제 위에 다리뼈를 커버하는 인공관절 소재예요. 위에 들어가는 네. 제품이네, 이게. 네. 자, 여기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요거는 뭔가요? 자, 이렇게 평평하게 생긴 거는 네. 아래 다리 쪽을 커버하는 인공관절 소재입니다. 네. 아래 다리뼈에 들어가는 네. 부분이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되죠? 요거는 이제 위에 다리랑 아래 다리의 쿠션 역할을 하는 완충 작용을 하는 쿠션 재질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이건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네. 하얗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폴리에틸렌 재질로 되어 있다라던데요. 네. 네. 자, 그러면 요거 합체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합체를 할 때 먼저 아래 다리 뼈 네. 쪽에서 이제 완충 작용을 하는 제품을 끼우고요. 네. 그 다음에 위에 다리뼈에 인공관절이 합체가 돼서 손을 치우고 합체가 돼서 이런 식의 구성물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가까이서 이렇게 한번 자 이렇게 세 개가 합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완성된 제품을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자 제 오른손에 있는 게 우리의 이제 그냥 무릎이고요. 이거를 이제 모시카에서 이렇게 인공관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뼈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코팅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네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개봉을 다 마쳤는데 네. 정 원장님이 좋아하는 황금 색깔 인공관절이 네. 있고요. 은색 인공관절이 있는데 네, 네. 네, 이건 뭐가 왜 이렇게 색깔이 다른 건가요? 이렇게 색깔이 틀린 이유는 각 인공관절을 구성하는 이제 재질이 틀리기 때문인데요. 아, 재질 때문에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네네. 거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 대참병원에서 쓰는 이제 인공관절은 이제 황금색을 띠는데 이 황금색 인공관절의 재질은 티타늄이라는 합금을 쓰고요. 네. 그리고 이 은색 계통의 이제 인공관절은 코발트 크롬이라는 재질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네. 재질이 다르면은 뭐 네. 금속의 특성상 뭐 무게가 다르다든지 뭐 여러 강도가 네. 다르다든지 여러 가지 특성이 또 있겠네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일단 우리 몸에 들어가는 물질이기 때문에 네. 가장 먼저 이제 무게가 되게 민감한 사항인데요. 먼저 무게를 한번 재볼까요? 저희가 전자 저울을 이용해서 네.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자, 그러면은 일단, 대참병원에서 사용하는 예. 황금색 인공관절부터 재보겠습니다. 네. 자 무게 이렇게 재보면 100g이 나오네요. 네, 100g이 네. 나오네요. 네. 자 그다음 자, 그러면 S4 거 볼까요? S4 거 한번 볼까요? 네, S4의 인공관절은 215g이 나오고요. 네, 215g이 나오고요. 네. Z4를 볼까요? 자 Z4 거는 어이쿠 345g이 나오네요. 345g. 물론 Z4께 사이즈가 조금 크니까 약간 큰 사이즈인 건 감안하더라도 조금 무게가 나가긴 하네요. 그죠? 저희 병원에서 쓰는 인공관절보다 2배 내지 3배가 더 무거운 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대부분 인공관절 하시는 분들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잖아요. 네. 무거운 걸 하는 게 재활이 좋을까요? 가벼운 거 하는 게 재활이 좋을까요? 당연히 가벼운 인공관절을 쓰시는 게 무릎을 이제 재활하는 데나 실제로 걸을 때도 그렇죠. 그 차이가 몇백 그램이면 꽤 차이 나는 거거든요. 네. 특히 근데, 이제 인공관절은 네. 양쪽을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그 무게 차이는 오히려 두 배 이상 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게 사실 이제 숫자로 봤을 때는 사실 감이 잘 안 오는데 네. 양손에 이렇게 들어보면은 무게감은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네. 이렇게 많이 내려가고요. 네. 이거는 좀 가볍고요.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이게 합금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철에 대한 알러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맞습니다. 알러지는 괜찮은 건가요? 이제 인공관절도 이제 철 성분이 들어가는 합금이기 때문에 네. 알러지에 대해서 이제 100%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각 인공관절 재질에 따라서 이제 함유량이 틀린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철 성분 중에 우리가 니켈 네. 함유량이 이제 알러지를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거든요. 그러면은 니켈 함유량에 맞냐 적냐에 따라서 알러지 유발률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각 제품별로 니켈 함유량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대참병원에서 쓰는 이 티타늄 제품은 네. 니켈 함유량이 0.01% 정도 되고요. 0.01%요. 네. 그러니까 이 전체 중에 니켈이 0.01% 들어가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럼 타사 제품은요? 이 코발트 크롬 제품인 경우에는 약 1%. 1%요? 예. 그러면은 두 제품의 지금 차이가 100배 그렇죠. 난다는 건가요? 최소 이제 10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대참병원에서 쓰는 이 티타늄 인공관절은 이제 니켈 함유량이 그만큼 적어서 네. 철 성분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적고 또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왜 금속이냐 하면요. TIN 코팅 방법을 이용해서 이
금속 표면에 코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코팅이 네. 따로 되어 있는 거군요. 네. 네. 이 은색 제품은 대부분 이제 폴리싱 기법이라 그래서 마모를 네. 통해서 이렇게 매끈하게 만드는 방법이고요. 폴리싱이라는 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저기 뭐 금으로 된 무슨 예, 목걸이나 이런 거 광 내는 거 폴리싱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제품을 광을 내고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폴리싱 기법을 주로 쓰고요.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광을 내서 반짝반짝 거리는 거고 네. 요거는 코팅을 입혀서 네. 색깔이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럼 반짝이는 이유가 좀 다른 이유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TIN 코팅법은 네. 이제 그런 이제 니켈 함유량도 적지만 이런 네. 철 성분의 유출을 막아서 알러지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도 네. 있고요. 네. 그리고 표면의 경도도 좀 더 강화시켜주는 네. 그래서 이제 인공관절도 왜 다른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제 몇 년, 이제 10년, 20년, 30년 쓰면서 이제 달아가는데 네네. 그러한 마모성이 이제 가장 적은 네.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코팅 방법에 의한 이제 인공관절이죠. 아,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저희 일단 태천병원에서 쓰는 이 인공관절을 조립하면 황금색 인공관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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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밑에서 아, 중간 얹는 거군요. 얹어서 네. 이제 위에 거를 얹으면. 아, 끝입니까? 예. 아, 예, 너무 예, 간단한데요? 예. 네, 이렇게 끝입니다. 끝나는군요. 예, 네. 인공관절 수술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Z사 거. Z사 것도 마찬가지. 네. 이제 밑에 제품인데. 밑에서, 네. 이걸 특징이 뭐냐면 네. 이거를 그냥 얹을 수가 없어요. 아. 얹는 제품이 아니라 네. 이거를 이제 끼워야 되는 아, 끼워놔야 제품인데. 되는군요. 한번 해 보십시오. 요걸 갖다가 요렇게 해서 예. 요 안으로 요렇게 끼워 넣는 제품이네요. 자. 이게 원래 특수 기구를 이용해서 끼워야 되거든요. 안 되는데요, 잘. 네, 손으로 한번... 손으로 잘 안 될 겁니다. 자, 힘센 한상우 원장님도 잘 안 되는데요. 네, 잘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잠깐만 이거 어떻게 끼워 그러면 일단 자 이번에는 이제 S사 거를 한번 조립을 네. 해볼까요? 네, 마찬가지. 네, 마찬가지네요, 원리는. 밑에 거에서 중간 아, 요걸 거를 끼우는 애로 네, S사 것도 역시 네. 끼우는 방식을 네, 사용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네. 딸깍 하면은 네. 딱깍 소리가 들리시죠? 원래 안 들어가는데요. 예, 특수 기구를 이용해서 끼워야 되는데. 잠깐만. 안 들어갈 것 같아. 망치 가져와. 자 그러면 이제 조립을 다 했으니까요. 세 개를 한번 다 이렇게 모아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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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태천병원에서 쓰는 인공관절이고. 이거는 이제 타사 네. 제품이고요. 타사 제품인데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면, 보니까. 예. 요게 크게 보니까 요게 꼭지점이 있고 없고 요런 차이가 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두 제품은 보면 중간 완충작용을 하는 인서트라는 제품이 요렇게 꼭지점을 형성하고 있고요. 네. 저희 태천병원에 쓰는 인공관절은 꼭지점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요. 요거는 지금 위아래가 합체가 돼 있어서 떨어지지가 않는데 네. 요거는 지금 이렇게 좀 자유롭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제품은 이제 요 중간체와 네. 밑에 이제 구조물이 결합이 되는 결합이 돼서 고정이 되는 타입이고요. 네. 저희 대참병원에서 쓰는 인공관절은 이제 결합이 되지만 고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좌우로 네. 45도씩 총 90도의 회전력을 가지고 있는 움직이는 타입의 인공관절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위에 것도 한번 얹어 가지고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은 요거는 요 제품들은 네. 요게 안에서 쇠도 걸리고 꼭지점도 걸리니까요. 네. 아, 이거는 회전이 잘 안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제품들은 이제 고정된 타입이기 때문에 무릎을 굽히고 펴고 하는 운동은 자유롭지만 네. 이제 무릎을 돌려주는 회전 운동에는 제한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네요. 저희 대참병원에 쓰는 인공관절은 무릎을 굽히고 펴고 하는 운동뿐만 아니라 이런 회전 운동도 이제 자유롭게 허용을 하는 인공관절입니다. 그러면은 네. 좀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가는 쪽이 해부학 쪽으로 사람이 쓰기에는 더 이쪽이 더 편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무릎을 보면 무릎은 크게 구부리고 펴고 하는 운동도 있지만 좌우로 회전 우리 양반다리 할 때도 좌우로 회전하는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까지는 인공관절은 이러한 고정 타입으로는 좌우 회전이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이제 인체의 관절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데 제한이 있었죠. 그러나
이 인공관절은 이제 구부리고 표고하는 운동뿐만 아니라 좌우의 회전력까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회전이 아주 잘 되네요. 훨씬 무릎의 이제 운동성이나 그런 가동 범위가 이제 자유롭고 편한 거죠. 네. 아까 무게를 잠시 봤는데요. 네. 이제 다 조립하고 나니까 토탈 무게가 어떤지 좀 궁금했는데요. 네, 한번 궁금한데 한번 재볼까요? 네, 한번 재볼게요. 자. 이게 이제 대참병원에서 사용하는 네. 황금 인공관절. 네. 네. 무게를 세 가지 다 올렸을 때 한꺼번에 올리면 180g이 나오네요. 네. 180g이 나옵니다. 네. 네. 두 번째 우리 S사. S사 거를 재볼까요? S사 거는 무게가 325g. 예. 이거 뭐 앞자리가 너무 달라져 버리네요. 예, 너무 달라지죠. 자 우리 그러면 Z사 거. 네. Z사 거는 사이즈가 좀 큰 거라고 큰 거를 감안하더라도 어이쿠 430g. 예. 네. 많이 차이가죠. 네, 많이 차이가 나네요. 차이가 벌써 우리 보통 원장님 예. 저기 운동화 살 때요. 네. 저는 발이 편하고 걷기 편하려고 가벼운 운동화를 맞습니다. 주로 예, 하는데 예, 저도 가벼운 운동화 좋아합니다. 예, 근데 예. 아무래도 무게가 많이 나가면은 이게 힘이 에너지가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에너지도 많이 소요되고 아무래도 거기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네. 이제 조금 어느 재활이나 그런 데 있어서 적응 기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인공관절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근력이 약하고 그러셔서 그렇습니다. 무거운 예. 거를 하면 좀 재활에 제약이 좀 있을 것 같은 예. 생각이 드는데요. 뭐 무게 차이에 따라서 이제 뭐 그러면 가벼운 것이 혹시 약하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이제 티타늄 제품이라는 이제 경도가 더 강한 제품이기 때문에 무게가 가볍다는 장점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 네. 되겠죠. 정 원장님은 이걸 황금 인공관절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다른 회사 제품은 혹시 S사, Z사 거 써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 많이 써봤죠. 이제 네. 제가 S사 것도 많이 쓰고, Z사 것도 많이 쓰고, 네. 이제 저희 대참병원에 쓰는 건 인공관절도 많이 썼는데 지금 현재 대참병원은 전부 황금 예. 인공관절을 쓰고 있죠. 예, 황금 인공관절을 쓰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면은 요거 다 써보셨는데 요 제품만 쓰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무게 차이도 있지만, 특히 이제 그 무릎의 그 가동성.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해놓고 환자분들을 이제 추시 관찰을 할 때 네, 환자분들의 재활도 빨라지고 그리고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이제 많이 만족하시는 경우를 많이 네.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도 이제 마음이 더 가고 더 좋은 제품으로 마음이 쏠리더라고요. 대한민국 최초로 촬영된 인공관절 개봉기를 시청하셨습니다. 인공관절에 대한 모든 것을 환자분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 더 알아야 될 정보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개원 이래 그런 자세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내일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